진짜 중요해요. 이 연주의 첫인상을 가르는데 이 곡은 특히 더 그래요. 제발 피아니시시모 나왔다고 작게가 아니라 아주 야무지게 해요. 야무지고 섬세하게. 이걸 진짜 작게 치면 이거를 작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소음 축에도 못 들어요. 이거는 요 소리. 그러니까 아무리 피아니 시시시 뭐라도 소리는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딱 보면 음역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보면 여기는 포르테라고 나올 수가 없는 모든 구조를 다 이론적으로 분석해 봐도 여기 포르테를 쳐도 포르테 안 나와요, 솔직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손목,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중은 진위 여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그로 끄면은 넘어가요. 제가 이렇게 쳐놓고, 여러분 이렇게 잘 치려면은 여기 릴렉스 해야 돼, 릴렉스. 여기 힘주면 딱딱해서 못 쳐요. 릴렉스 해야 되니까 손목을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손목 하나의 움직임에 네 개를 다 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게 치면서도 아주 작게 칠수 있어요. 이러니까 정말 힘 하나도 안 들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와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하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이렇게 강의하는 데도 많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진위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낚여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코미디 거예요. 차라리 이걸 화음으로 전시켜요. 이거를 왜냐하면 자꾸 제가 이걸 왜 손목으로 하지 말냐 하냐면 국제 콩쿠르급 피아니스트 보세요. 누가 이렇게 치나? 우리나라 금호영재 잘 치는 아이들 봐. 누가 이렇게 쳐요? 이렇게 누가 쳐요? 코미디죠. 어때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런 손목 춤추면 일단 소리가 퀄리티가 그냥 팍 떨어져요. 저 퀄리티로 딱 고정. 저는 화음을 시켜요. 아예 딱 이렇게 잡듯이 막 이래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소리가 일단 지저분해져요. 혼탁해져요. 저같이 아주 섬세하고 예쁜 소리 날려면 가만 놔두고 손가락으로 잡아요. 그리고 끄드끄드미 스타카토인데 스타카토를 제가 고무공같이 탄력 붙여 쳐볼게요. 어때요? 이건 공기의 요정이 아니라 고무공의 요정. 고무의 요정? 이건 너무 아니죠. 이 스타카토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순간적인 중장, 그러니까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힘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여기. 그렇게 쳐보면. 힘 하나도 안 들어있고 쳐볼게요. 다힘 빼서 릴렉스해서. 릴렉스 만세. 나는 릴렉스 돼서 되게 기분 좋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딱 듣기 싫어져요. 이거 공개 요정이 아니라 무슨, 초보의 요정. 이건 너무 아니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치기 위해서 여기 딱 긴장 들어가서 근육이 딱 수축하고 딱 고정해서 치고 있어요. 어떤 게더 듣기 좋아요? 이게 듣기 좋나요? 이거는 진짜 음악 전공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듣기 싫다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잘못된 강의를 하는 사람과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잘못 지도하는 사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워요, 저는. 이게 아닌데. 왼손은 곧게 쳐요. 끊지 않아요. 그다음에 악보에는 크레센터라고 돼 있는데 저는 크레센터보다는 점점 무거워진. 그러다 제가 이걸 악보 강의 때 패달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는 페달은요, 이 기본 악보에 써 있는 페달 하나도 안 지키고 완전 저의 독자적인 페달을 지켰다고 보시면 돼요. 악보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지킨 페달은. 그건 제가 악보 레슨 때 페달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이게 조이기 시작한다면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무거워졌죠. 그래서 그 목까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크다기보다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느림표가 없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갈 텐데, 느림표가 있으니까 하나, 둘, 꼭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하세요, 이런 거를. 뭐 느림표는 네배 느리게, 네배 느려야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지 말고요. 요 부분이 진짜 묘미인데, 여기까지 매달렸죠. 그 다음에 마치 휘로하듯이. 좀 대비를 확 줘야 돼요. 지금 요게 공기의 요정이에요. 제가 끄든 스타카토를 무겁게 던져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치면 기절해야 돼요, 레슨. 어머나, 너 그렇게 치면 큰일 나. 근데 아이가 이렇게 치니까 씩씩하게 잘 치네,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레슨어가 귀가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정말 이거는 저 욕먹을 거 알면서도 정말 간절하게 호소드리는 건데, 레슨어 자신이 귀의 수준이 높아져야지, 애가 이렇게 치고 앉았어요. 이렇게 치면 이게 뭐니 세상에, 깜짝 놀라야지. 이렇게 치면 대충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다 레슨어 하기 나름이에요. 이 스타카토 있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심하면 돼요.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화음으로 해보면 효과적이에요. 화음으로 묶어서. 자, 그다음에 스타카토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여기 딱 긴장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긴장돼야지 진짜 짧은. 그리고 스타카토는요,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표면에서 빗방울처럼 툭 치는 거예요. 표면에서 치는 게 스타카토인데, 너무 많이 튀면 안 되고, 표면에서 다시 표면. 그거랑 그 상태에서 그다음에 스타카토 짧게. 나는 막손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고 딱 고정해서, 뭐 손이 작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렇게 치는, 막 이런 학생도 있어. 난 손이 작아요 이렇게 치면 이러고 무슨 이곡을 쳐요. 피아노 그만둬야지. 그렇게 치고 있으면 전 이렇게 시켜요. 화음으로 묶어보라고. 화음으로 묶으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건다 진짜 고급 정보예요. 이거는 러시아에서 진짜 그 러시아들 피아니스트를 키워낸 그 요람에서 이렇게 지도해요. 화음으로 묶어서 치라고. 제가 뭐 그냥 막 날조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